중앙일보, 조선일보에 아니나 다를까 경찰 특공대라는 이 팻말이 붙은 그 경찰 특공 견을 목덜미를 잡고 있는 김건희 씨의 사진이 떴는데 언론이 뭐 실을 수 있습니다. 그 제목은 이겁니다. 김건희 씨 당선인 취임 전에도 공개 활동 개시 검토, 개시하겠다도 아니고 검토예요. 뭐 뉴스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문제는 이 언론들이 그거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신고 있던 슬리퍼가 완판이 됐네, 품절이 그렇지. 됐네부터 해서 그 빨간색 계열의 후드티가 어쩌니 하고 청치마, 청스커트가 어떠니 하는 교수님, 뉴스라는 게 늘 정치 권력 딱딱한 하드코어, 경성 뉴스만이 뉴스는 아니지만 이렇게 연성화된 말랑말랑한 패션을 가지고 이렇게 주류 언론들이 도배를 하다시피 그리고 마치 김건희 현상이 있고 패션이 뜬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언론 현상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언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 부여받아서 그걸 가지고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언론을 기사화하는 거예요. 네. 그게 언론의 사명인 거예요. 두 번째 언론의 사명이 뭡니까? 권력기관에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잘못할 때 그렇죠. 그 역할하고 언론이 있는 거예요. 언론이 무슨 권력기관과 친해지고 그건 결탁인 거지. 그게 어떻게 언론의 역할입니까? 저널리즘의 가장 기본적인 본령은 권력기관이 타락 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견제하고 감시하고 계속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김건희 씨 사진을 왜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뉴스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 뉴스의 가치라고 하는 건요. 저널리즘에 저희가 학교에서도 가르쳐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저희 신방과 언론학 개론의 제1차가 그렇지. 권력이 부패하지 않도록 환경 감시 기능을 한다 하는 것이 언론의 본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뉴스의 가치도 있어요. 이게 뉴스의 가치가 있냐 없냐를 판단해서 뉴스를 기사화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 취사 선택을 뭘로 합니까? 그렇죠. 뉴스 가치가 있는 걸 해야 돼. 그럼 국민이 정말 알아야 되는 정보, 반드시 필요한 정보. 그다음에 어떤 부패한 권력이나 권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 그리고 정말 따뜻한 보도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 정말 온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누가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현실을, 필요하죠. 그것도 네. 필요하죠. 그런 건 해야지. 김건희 씨 옷이 왜? 그게 왜 뉴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대체? 아니 아주 비싸 보이진 않으니까 김정숙 여사의 아니면 말고식에 밑도 끝도 없이 확인되지 않은 마치 국가 예산에 들어간 것처럼 몰아갔던 것과 비교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그 후드티와 청치마는 글쎄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비싼 디자이너 숏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노앵커 말에 전 같은 의미라는 얘기예요. 네. 아니 이거 우연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김건희 씨 이 옷에 옷 입고 나온 거에 수수한 패션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어요. 멘션이에. 그럼 이거는 김정숙 여사의 옷값 문제 가지고 그렇게 떠들어대더니 그것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잖아요. 아니 제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제대로 증거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에서 아니 증인들이 그런 거 아니라고 브로치부터 해서 네, 옷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기사를 안 써줘요. 그 사람의 말은. 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2억 3억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옷도 아니 이게 어떤 옷인지 누가 어디서 뭐 산 건지 이거 다 확인도 안 하고 사비로 샀다고 하니까 그것도 믿지도 않고 계속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김정숙 여사는 사치하는 여성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는 수수한 여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지금 외교 적상에 그러면 후드티랑 청치마 입고 슬리퍼 입고 하시면 아마 그럴 리도 없겠지만 난리를 피겠죠. 그러니까 언론이 왜 이렇게 기사를 쓰냐고요. 누가 봐도 이거는 이상하잖아요. 아니 윤비어청가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 아니 저기, 언론이 생각을 해보세요. 교수님. 요즘엔 경비어청가요. 아 그렇군요. 네. 화가 납니다 진짜. 아니요 제가 언론학자로서 정말 징글징글해요 진짜. 너무해요 진짜 너무해. 어떻게 그래놓고 아니 창피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언론사들이 이렇게 기사를 써놓고 자기 이름으로 또 기사가 나가잖아요. 그걸 김영 기사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역사에 남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기사 써놓고 나중에 몰라요. 진짜 뭐하는 행동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경찰견을 끼안고 있으면서 우리 언론에 그것도 조중동을 지금 조둥아리라 그러죠. 자 이거 잘라 나갑니다. 조중동을 포함한 이경 대변인 언론의 조중알이라고 조중동을 포함한 모든 그게 언론에서 그거야. 조정도 수님 조중알이 나불거리는 거야. 뭐라고 했냐면 저 사진 하나 저 사진이요 그리고 그거래요. 김건희 씨 측에서 찍어서 보내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일 좋은 거 찍었겠죠. 네, 근데 우리 언론이 이걸 우리가 굳이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냐는 거죠. 김건희 완판녀됐다. 슬리퍼 의외의 가격 이런 식으로 의외의 가격 많아요. 화제 네. 이게 뭡니까? 그리고 또 어느 언론에서는 김건희 씨가 저 강아지 그 경찰견을 보고 껴안고 자고 싶다
이렇게 또 했다는 거예요. 나왔어요. 아니 그것도 참 우리가 굳이 그런 표현을 우리가 굳이 그런 걸 알 필요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언론이 그 기사를 굳이 온라인상에 올리고 지면에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바일판에 이거를 굳이 올릴 필요가 있냐, 이것이 우리가 언론한테 바라는 것이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교수님 말씀처럼 부끄러워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본인들이 부끄러워하는 것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저 경찰견을 끼하는 저 사진이 나간 그 당일날 법카로 경기도청은 압수수색이 들어갔다. 그 11만 얼마짜리 의혹으로 같이 나왔거든요. 같은 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또 해석도 있어요. 김건희 씨가 경찰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목덜미를 잡았어. 그런 해석도 가능하네요. 네. 알아서 해.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참 그래요. 같은 날에 그렇게 궁금 횡령 의혹이 있다손 치더라도 저는 죄 중에 가장 악질적인 죄가 통장 잔고를 위조한 거는요. 정말 큰 죄입니다. 그걸 통해서 대출을 얻어서 부동산 투기한 만화에 하나 우리 민주 계열의 인사 중에 비슷한 거래도 있으면 그분은 지방선거도 못 나옵니다. 언론에서 난리를 치기 때문에. 언론뿐만 아니고 우리 민주당이 내에서 쳐내죠. 민주당에서 쳐요. 그 쳐내는 민주당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은. 네, 외면하고 쳐내버립니다. 네, 그냥 잠깐 나가 있어 이게 아니고 민주당 영원히 공천 못 받죠. 네, 민주당은 좀 그렇게 있어요. 대선은 커녕 그죠. 네. 근데 그게 원래 맞는 건데 그렇죠. 저쪽 당이 원체에 맞지도 않게 그 박덕흠 같은 사람 다시 입당시키고 하잖아요. 수천억을 해먹어도. 네, 그러니까 마치 민주당이 착한 척하다가 최 교수님은 좋은 언론을 많이 키우셨지만 대한민국 언론판이 왜 이러는 거예요? 수십억 주가 조작한 명백한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안 다루고. 그래서 저는 언론인들이 왜 그러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전 이해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 제가 그렇죠, 볼 때는. 학점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교수들이 설마 저렇게 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답을 그렇게 쓰지도 않겠죠. 그렇죠. 그렇게 안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언론인의 문제보다는요. 언론의 소유주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언론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가 결국은 그 언론의 색깔을 바꾸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소유주가 지금 조중동 같은 경우에 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사의 사주가. 그 사주가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느냐가 우리 신문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게이트키핑이라고 해서 이 기사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걸러내는 거.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다 커트하고 빨간 펜으로 다 바꿔버리고 기사 바꾸라고 다시 취재하라고 제목 바꿔버리고 편집부장이 마지막에 다 갈아버리고 이러면 밑에서 아무리 잘 쓰려고 해도 안 돼요. 견디지를 못해 그러면. 왕따 당하거나 아니면 쫓겨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신문사의 방침 기본적으로. 뭐 조선일보는 조선일보가 지향하는 보수적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아마 위부터 아래까지 거의 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사람은 못 견딘다는 거죠. 못 견디고 나가거나. 왜? 그럼 위에서 계속 압박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기사 쓸 때 뭐 차장 부장한테 가고 이러면 다 밖에서 내려오잖아요. 네. 욕도 먹고 뭐 던지기도 하고 니 이걸 기사라고 써왔냐 그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딱 정해주는 게 많아요. 이렇게 기사를 맞아요. 써봐라 아니면 요 부분 좀 기사를 그렇죠. 써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위에서. 근데 밑에 있는 편기자가 그걸 거부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거부해서 쓰면 채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사가 발행이 안 돼. 그래서 그나마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생기면 가짜뉴스를 그나마 별것도 아니에요. 네. 선진국에 다 있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했더니 그걸 마치 언론 재갈법이라는 논으로 네. 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그거를 못 통과시켜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사실 맞아요. 그거 했다고 해서 가짜뉴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허위, 언론 중재법이 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다 가짜뉴스다라고 했던 대상이 또 정치인은 또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을 위한 그 법도 아니고 일반 국민을 위한 것인데 이것도 이렇게 좀 그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조중동. 자 조선일보의 멘션을 보세요. 김영일 기자인가? 잘 안 보이지만 벌써 품절됐다. 김건희가 신은 슬리퍼 의외의 가격. 기자들 얼굴 나오니까 좋네. 품절료라는 말이 있죠. 우리 품절난도 있고 기온 된 상태인데 그 다음 의외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김건희 완판녀 됐다. 하루 만에 품절된 슬리퍼 가격 깜짝. 가격지 공개하든지 나는 저 기사를 아예 안 봤으니까 제목만 보고. 동아일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조중동이네요. 김건희 슬리퍼 하루 만에 품절 사태. 의외의 가격도 화제. 한지혜 그다음에 김경희 기자들 참 아마 시켰을 거예요. 만약에요. 언론학 전문가에게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정도의 제목이 나온 기사의 가치나 제목 뽑은 걸. 가치 없죠. 제목도 저렇게 뽑으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한숨이 기억납니다. 한숨이 나오죠. 아니 한숨이 안 나오겠습니까? 아니, 언론학자로서 봤을 때 그 예. 슬리퍼가 완판, 그 김건희 씨가 신어서 완판됐다. 이걸 기사에 저렇게 제목을 써가지고 기사를 쓸 만한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그 완판이라는 거는 김건희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하나랑 네. 슬리퍼 의외 가격은 알고 보니까 그렇게 안 비싼 명품이 네. 아니고 싸구려다. 혹은 털털하고 수수하다는 걸 두 개를 쓰고 싶었겠죠. 뭐 인기 많다와 털털하다 수수하다. 뭐 그런 의도 있던 것 같아요. 네, 저 기자들의 의도는. 근데 그런 의도를 하더라도 저걸 왜 기사를 쓰는 거예요? 대체 아니 나는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김건희 기사...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언론사 잘못된 것 같아요. 기자가 쓴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이거를 네. 보통은 이제 되게 중요한 출구 말씀이네요. 못하게 하잖아요. 위에서 똑같은 생각인 거죠. 네, 네. 근데 이걸 써라 쓰라고 했겠죠. 쓰라고. 지시를 받고. 네, 쓰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레기란 말이 기자 쓰레기란 말이 왜 나온지를 알아야 돼요.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자기는 어디 가서 조중동 기자라고 다닐지 모르지만 국민의 정상적인 반 이상은 아이고 이 기레기들아 밥은 먹고 다니냐? 촌지는 안 받냐 그럴 거예요. 왜 이런 기사를 기사랍시고 써대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자라고 하면 최소한 역사에 다 기록이 남는 거잖아요. 저 기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을 달고 기사를 쓰는데 김영 기사를 쓰는데 얼마나 나중에 보면 자기 자손들이나 자식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저를 자랑스러워 하겠습니까? 저런 기사를 정말 우리 사회 경종을 울리고 우리 사회 정말 의미 있는 어떤 그렇죠. 여론 형성을 하는 그런 기사를 썼다면 자랑스럽겠죠. 탐사 보도를 통해서 권력기관의 부패한 민낯을 고발하는 기사를 썼다면 그건 칭찬받아야 마땅하죠. 네. 그런데 저렇게 이제 곧 이제 당선인 부인 되시는 분이 슬리퍼를 신었는데 그게 완판이 됐다. 아니 그게 무슨 저는 지면이 아까워요. 지면이 이경 기자님 그래 안 그래? 지면이 아깝죠. 저런 걸 기사를 뭐 저 다른 얘기 많잖아요. 저거 말고도 그 거는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외신할 때 외자를 바깥 외자 말고 외구 외자 외신이라고 하는 걸 이유가 있어요. 조중동 우리 국민들이 근데 이런 기사들에 대해서 요즘에 그래도 좋습니다. 대선이 이기고 나서 알바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인 댓글이 많아서 보면 기자들에서 엄청나게 뭐 욕부터 해서 이놈들아 니들이 그러고도 기자다가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시민들이 기자들보다 훨씬 현명한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요. 저는 누가 봐도 저거는 기사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는요 그냥 저거는 이념적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언론이 저런 역할을 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언론의 기본적인 사명은 견제와 감시예요. 잘못한 게 있으면 그리고 특히 그렇죠. 그 특히 권력기관에 네.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게 언론의 가장 큰 사명이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두 권력은 정치와 경제죠. 두 당연하죠. 가지인데? 그리고 네. 검찰 권력. 그러니까 모든 권력기관이 다 포함돼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그게 뭐 정부든 청와대든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네. 네. 모든 권력기관은 다 견제와 감시 기능이 돼야 돼. 왜냐하면 공복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국가의 세금을 받고 일을 하면서 국민을 대신해서 일해주는 머슴이잖아요. 그 표현으로 하면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 머슴이라고. 근데 어쨌든 그 머슴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아는 줄. 머슴이 국민들 이전하지 말라는데 이전에. 주인 뜻을 그렇게 배반을 아뭐 저는 뭐하 모습은 뭐하 뭐 야전 초막을 치더라도 뭐하 무조건 옮기고 단 하루를 가더라도 뭐 일단 개그맨이야 이게 뭐야 이런 모습이 어디서 곤장을 맞아서 죽었을 거야 지금 아 진짜 개그맨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라고 언론이 있는 건데 네. 그 언론에게 부여된 신성한 국민의 알 권리를 공기라고 그러잖아요 제4정도라고 네. 그 제4부라고 그러지 저렇게 아무 의미도 없고 하찮은 것을 보도하는데 쓴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신문사의 지면이나 방송사의 시간은 국민의 것이에요. 그게 개인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국민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어떤 기관, 언론사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걸 어떻게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예전 일인데 우리 부동산 다주택자들 세금 올리고 막 종부세 얘기 나왔을 때 종부세 내는 국민은 우리나라 1%밖에 되지 않지만 언론에서 마치 전 국민이 다 내는 것처럼 폭탄이라는 용어로 했을 때 네. 그때 미디어 오늘이었나 어느 언론사에서 오마이뉴스였나 분석을 했는데 언론사의 사주들과 또 언론사의 국장, 부장급 이렇게 차장되죠. 예, 차장 이상급들이 대부분 다 수도권에 살면서 다 다주택자라는 거였습니다. 강남에도 상당수가 봐봐 80%가 넘었나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기사 방향이 그렇게 나온다. 김만배 씨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머니투데이 법조기자인데 이 부동산 쪽 잘해가지고 결국에는 부동산 일단 사기꾼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재산이 많고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언론이 전 국민이 다 보는 거기 때문에 마치 전국에서 다 이런 논란이 있는 것처럼
것처럼 이 방향이 잘못된 것처럼 자꾸 보여지고 노출이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많이 그래도 국민들께서 아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다행인데 우리 언론 행태가 정상적인 나라가 되려면 5,200만 중에 3분의 2 이상이 알아야 되는데 반이 알았다가 알았다가 왔다 갔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번 대선도 그렇고 그래도 저는 지방선거도 이제 걱정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언론 지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나라 언론 지형에 이제 신문 시장 물론 인터넷 시장을 제외하고 종이 신문만 본다고 하면 전체 신문 시장이 70% 이상을 조중동이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수 언론이 아직도.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기사 내용의 분량만 봐도 편파적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중에 뭐 어쨌든 노출이 더 많이 되는 언론사들은 결국 그런 언론사들이잖아요. 더 많은 정보를 가능한 빠른 시간에 전달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 지형을 깨지 않으면 사실은 공정하게 언론이 보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언론이 보도에 공정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공정한 양측의 의견을 다 들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부터 예. 그다음에 지분개혁부터 예. 미디어 바우처부터 차근차근 나왔던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게 나온 거죠. 그걸 하라고 2년 전 2020년 4월 달에 180석을 몰아준 거 아니었죠. 근데 그걸 반대한다고 그냥 안 해버려. 제가 2년 동안 저는 민주당입니다. 죽으나 사나 고우나 미우나 지금도.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잘할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문제에 반발이 있었을 때 그게 언론자유 침해라고 하는데 왜 그게 언론자유 침해냐고요. 조중동의 침해죠. 물론. 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뭐 방송에서 많이 싸우고 그랬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거기에 그냥 그 프레임에 걸려들어서 더 이상 진전을 안 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무능한 거죠. 그렇죠. 그때 그걸 추진을 했었어야지. 아니 그리고 언론중재법 개정해봐요. 개정해봐봐야 3배였잖아요. 그 당시에 3배였던 걸 제가 기억하네요. 그럼 1,500만 원, 2,000만 원이에요. 그걸 무서워할 것 같아요? 절대 저는 그러니까 무서워할 제가 아무것도 않아요. 아닌데도 무슨 동화시켰어요. 그것도 못했어요. 그것도. 전 진짜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로.